네,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장장희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 딥싱글을 통해서 시장 분석해보는 날이죠. 바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딥싱글 현황 차트 보면서 시장 상황 살펴볼까요? 오늘은 좀 네. 어떤가요? 뭐 일단 뭐 반발 네. 네, 매수세가 좀 들어와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보이고 있지만 네네. 어제 워낙 크게 당했죠. 맞아요. 네, 어제 좀 충격들을 많이 받으셔서 오늘 뭐 올라간 건 사실 뭐 언발에 오른 오줌 네, 넣는 격이죠. 네. 네,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네. 현재 시장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FOMC 결과 발표 뚜껑 열릴 때까지는 시장 자체는 반등하기 쉽지는 않다고 네. 판단이 되고요. 미중 무역 협상도 지금 대면 협상이 진행이 될 텐데 이거 역시 뭐 그게 크게 기대할 바는 없다라고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자 일단 차트 잠깐 보면서 일단 시장 상황 잠깐 점검하시죠. 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제가 목요일에 신호 발생했습니다. 특이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그냥 멈춰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렇죠. 예, 뭐 딥싱크에서 이제 하락 시그널을 잡아주고 나서 이제 밀린 겁니다. 네. 자, 많이 아쉬워요. 많이 아쉬운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여기 현재 보시면 이제 분홍색 선이 어떤 라인이냐면 이제 한 번은 지지해 줘야 되는 라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라인 중에 하나고요. 네네. 지금까지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이 기준선을 무너뜨리게 되면 하방으로 굉장히 강하게 밀려 내려가는 패턴이 벌어져야 되는 시점이에요. 다행인 것은 현재 그렇게 밀릴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예,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장이 굉장히 싼데 문제는 시장에 현재 수급이 받쳐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쵸. 최근에 기사 내용을 좀 보시면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기사를 자주 보시게 됩니다. 네. 즉 살 사람이 없어서 빠지는 거지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긴 하다. 오늘 역시 원래 이렇게 세게 밀린 상황에서 지지를 확실하게 받을 때는 반발 매수세가 강력히 들어와야 하는데 네. 지금 현재도 수급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불어서 이러한 현상의 패턴은 이번에 코스닥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 패턴 잠깐 보시면 이 라인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이 라인이 이제 지지를 못 받으면서 어제 이제 왕창 밀려 내려간 거죠.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제 반대 매매도 나오는 케이스들이 발생을 하고 해서 예,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물론 이제 반발 매수세로 1.3% 정도 현재 반등은 하고 있지만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에요. 네. 따라서 현재는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이러한 양상들이 이제 딥싱크 쪽에서도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자, 딥싱크 상황 잠깐 보시죠. 자, 딥싱크의 상황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딥싱크도 이제 시장 쪽의 추이를 보면 개별 모멘텀과 관련된 이슈들로 코스닥 쪽을 좀 많이 담는 편이에요. 네. 그런 편인데 현재 스마트 모멘텀은 최근에는 양상이 괜찮게 올라오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스마트 모멘텀의 이슈를 잠깐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6월 달까지는 좋지는 않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전반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차익 매물 나오는 종목들이 포함이 되면서 밀린 거라는 말씀은 드렸는데 이번에 7월 달에 들어오면서는 코스닥 대비는 좋고 코스피와 뭐 유사한 정도의 수익률에 근접하면서 지금 수익을 내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코스피가 많이 들어간 타입은 아니고요. 코스닥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는데 이 종목들 특이점은 뭐냐면 들어가 있는 종목 들 중에 모멘텀을 잘 타는 종목들이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따 랭킹 쪽 보시게 되면 그 특징을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뭐 이따 랭킹 보시면서 재미있는 현상도 있어서 잠깐 말씀을 그래요. 드릴 텐데 네. 지금 현재 시장은 일부 대형주 쪽으로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어서 포트를 펼쳐놓은 상황에서 대응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 일부에선 또 모멘텀을 중심으로 굉장히 또 발산하는 종목들이 있어서 이런 종목을 잘 갖고 있으면 시장의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 그런 측면에서 모멘텀 있는 종목의 접근이 굉장히 유효합니다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었어요. 네. 예, 반면에 지금 스마트 모멘텀과는 달리 다른 쪽은 약간 양상이 조금 저조합니다. 최근에는 지난주에는 얼리버드 쪽 말씀을 드렸는데 얼리버드 쪽은 코스닥과 거의 양상이 현재 비슷해요. 포트 스윙률은 현재 네. 코스닥 정도 수준이겠구나. 뭐 그렇다고 해서 현재 시장이 어제 크게 밀리면서 뭐 20, 30% 굉장히 안 좋은 포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코스닥 정도 수준은 따라간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고요. 네. 전반부에 얼리버드 같은 경우에 6월 달 괜찮았죠. 6월 달 괜찮았고 뭐 7월 초에도 스마트 모멘텀보다는 좋은 양상이었는데 이제 7월 후반부로 들어가면서는 얼리버드는 이제 코스닥 정도 수준 따라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양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네네. 전반적으로 종목은 잘 담고 있지만 시장이 밀리기 때문에 방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 저평가 요소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모멘텀이 중요하다. 예, 그게 일단 여실히 나타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프로가 조금 더 양상이 괜찮습니다. 예, 프로 쪽은 조금 더 양상이 괜찮은 이유가 최근에 이러한 어려운 장세 안에서도 예, 주요 주체들이 들어가는 종목들은 그래도 시세가 좀 난다는 겁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스마트 모멘텀에서 나오는 종목들, 특히 거기에 수급까지 받쳐주는 일부 종목들이 현재 양상은 괜찮은 거구나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시장에 접근을 하실 때는 일단 첫 번째 보실 거는 이 최근에 화두가 되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가 첫 번째 그렇죠. 보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 보실 것은 그러면 주요 주체들은 이 종목을 매집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보실 필요가 있다. 네. 쇼커버는 지금 현재 상황은 예, 조금 빠집니다. 네. 그래서 현재 시장의 대응 전략은 프로와 같은 타입을 쓰시거나 스마트 모멘텀 같은 타입을 쓰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딥싱크를 통해서 시장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스마트 모멘텀을 통해서 종목별 랭킹에 좀 재미있는 종목들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들이 있길래 재밌다고 표현을 해주셨나요? 종목이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뜯어볼까요? 자, 일단 한번 뜯어볼까요? 네. 자, 보면 일단 스마트 모멘텀이 9일 재지가 일단 아직 탑입니다. 네. 네, 17일에 들어가서 55% 현재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스마트 모멘텀이 17일에 같은 날짜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건 이 포트에 두 종목이 들어갔으니까 이 17일자 포트는 성적이 괜찮겠죠? 그렇죠. 예, 경인 양행이 들어갔고 30%대 현재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 밑에는 얼리버드가 이제 차지를 했습니다. 하이트 진로 홀딩스를 가지고 현재 23.84%를 수익을 냈어요. 네네. 예, 그 밑에 보면 이제 리드코프가 올라와 있고요. 자, 이러한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최근에 이제 이슈는 뭐냐라고 네. 물어보게 되면 뭐 국일제지와 그래핀과 관련된 이슈가 워낙 강한 종목이고요. 경인양행, 하이트 진로 홀딩스, 리드코프 예, 다들 일본과의 연관이 있죠. 일본과 연관이 있죠. 예, 화이트리스트와 네.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강한 종목들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예,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앞으로 이제 3일 남았죠. 예,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이제 제명이 되면 현재 국내에서 가장 큰 이슈는 예, 불매운동이죠. 그쵸.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현재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서 오늘도 역시 테마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네. 예, 특징적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멘텀은 일본 화이트 리스트와 관련된 종목 쪽이 굉장히 강하니 그쪽의 이슈를 조금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제가 재밌다는 말씀을 드렸죠. 네. 자, 여기에 자, 위에 있는 세 가지 종목에 예, 특이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특이점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여기에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린다면 네. 오늘 종목에 TBH 글로벌이 또 하나 지금 저희가 편입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TBH 글로벌까지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예, 네. 다 상한가를 지금 달리고 그쵸. 있는 종목들입니다. 예,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차트를 보여드릴 네, 거예요. 네. 예, 9일제지 경인양행 하이트진로홀딩스 TBH 글로벌이 어떤 현상을 나타냈냐면 네. 예, 재밌는 현상은 말씀드리면 예. 릴레이입니다. 릴레이. 오. 자, 국일제지가 스마트 모멘텀에서 상한가를 친 날이 네. 바로 이 시점입니다. 야, 이 날짜를 보게 되면 이제 7월 23일에 상한가를 쳤어요. 네네. 예. 자, 그것을 이제 바톤 처치를 받습니다. 자, 바톤 터치를 받은 종목이 바로 경인양행이죠. 네, 경인양행이 엊그제 바톤 터치를 받고 상한가를 갔습니다. 경인양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토리지스트와 관련된 소재를 만드는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 위원들이 이제 방문을 하면서 갑자기 또 부각이 네네. 되면서 이날 예, 상한가를 쳤죠. 네, 그렇죠. 예, 그 다음 날 만약에 얼리버드로 가셨다면 네. 예, 하이트진로 홀딩스가 또 예, 상한가를 치고 네네. 오늘도 지금 11%대 올라가고 있죠. 네네. 예,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은 이제 얼리버드 쪽에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TBH 글로벌입니다. 네. 예, 오늘 상한가를 때렸죠. 예, 연이어서 상한가 행진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렇네요. 게 저도 이제 이걸 개발을 하고 저희가 이것을 관리를 하지만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어서 네, 예, 한 번쯤은 예,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네네. 예,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상한가 종목을 잡기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뭐 1년에 한두 번 잡기 굉장히 어렵죠. 어렵죠. 예, 근데 일주일에
릴레이로 네 번 연속으로 해서 네. 하루 지나면 상한가, 하루 지나면 상한가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가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안에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부분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기계적으로 시장을 대응을 하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표들을 사용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시장을 현재 대응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같이 모멘텀이 중요한 장세에서는 특히 이제 수급이라고 하는 게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일부 확실한 모멘텀이라든가 아니면 때로는 뭐 강한 테마가 있겠지만 그러한 쪽으로 자금의 수급이 움직이게 되는데 네. 이제 이러한 부분까지도 사실 다 녹아있죠. 말씀드린 대로 수급이 이동하고 네. 또 일부 종목은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쵸. 오늘도 지금 한 6%대 더 오르니 한 15%대 이제 짧은 기간 안에 24일에 진입해서 오를 텐데 네. 이러한 부분들이 다 이 인공지능 안에서는 다 연산이 되고 종목이 선별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도 예, 종목들을 선별해내는 데는 나름 탁월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네. 그러한 것이 가능한 게 전 종목에 되어 있는 데이터를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해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을 잠깐 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든 지금 현재의 시장 대응은 여기서도 보시겠지만 현재는 스마트 모멘텀과 같은 모멘텀 쪽이 현재는 주요하다. 이렇게 지금 현재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밀리면 사실 모멘텀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그렇죠. 예, 네. 뭐 이유 없이 밀린다라고 하시겠지만 그것은 쉽게 말해서 살 사람이 없는데 팔 사람만 있는 시장에서는 그렇죠. 뭐 답이 없어요. 네. 예, 답이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말씀드린 모멘텀 중요하고 이러한 모멘텀 안에서도 선수들은 네. 그래도 돈을 벌고 있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선수들이 돈을 버는 종목들도 잘 챙겨보셔야만 네네. 이 장은 대응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종목별 랭킹 차트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딥싱크를 통해서 바라본 오늘의 시장 전망도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상황을 보면 시장은 당분간 재료가 없을 거예요. 네. 뭐 일단 뭐 FOMC 쪽 관련된 이슈도 좀 있는데 잠깐 보시면 달러 인덱스 상황을 보게 되면 이미 금리가 계속해서 빠진다면 사실 달러가 강해지긴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근데 이미 금리에 관련된 이슈는 이미 시장에 다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금리에 대한 이슈는 일단은 좀 적을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 해외 시장이 꺾이느냐 그러면 해외 시장은 꺾이진 않는 상황에서 국내 시장만 지금 디커플링돼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싸긴 싸다는 거예요. 그쵸. 문제는 뭐냐면 수급입니다. 네. 현재 수급이 거의 움직이질 않아요. 이 수급이 지금 꼬여 있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내 가지고 있는 단독적인 이슈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지금 선물 플레이만 지금 일어나는 굉장히 한산한 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 사람은 있는데 살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면 약간의 물량이 나와도 어제 보세요. 어제 외국인들 코스닥 2억? 거의 거래가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도 4% 밀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장은 앞으로 변동성 클 겁니다. 크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장은 리스크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꼼꼼한 전략 체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전략 부분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모멘텀을 중심으로 하고 최근에는 수급이 중요하니 수급을 중심으로 한 전략을 잘 짜시면 네. 그래도 이 시장은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